진짜. 자, 오늘은요 정말 한 스타의 희귀템 같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건 그야말로 눈물겨운 역사 영상이 되겠습니다.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 마이 갓. 안 돼. 저 영상 얼마야? 춘미에게 저 저때 아, 진짜 흔들렸어. 어, 저 한 번씩 내가 흔들렸어. 예. 저거 저거 리프팅. 와. 잘했다. 멋있다. 네, 네. 뭐예요, 장르가? 저기 이제 차차차입니다. 많이들 아시겠지만요. M본부에서 보셨던 댄싱 위드 스타. 그런데 사실 이 오디션의 원조가 따로 있었습니다. 바로 영국 BBC에서 2004년부터 방송된 스트릿웨이 컴 댄싱인데요.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뿐 아니라 독일, 이탈리아, 프랑스 등 세계 39개국에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수출된 나라 중 미국에서는요. ABB 방송국에서 2005년에 댄싱 위드 스타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가 됐는데요. 무려 보이밴드 엔싱크의 멤버인 랜스 베스, 킴 카다시안, 전 쇼트트랙 선수 안톤 오노도 출연해서요.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뽐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쟁쟁한 스타들 중에서도 당시 상당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. 아, 누군지 아시겠어요? 저분 그 한국계 미국인. 풋볼 스타죠. 피츠버그 스틸러스. 그렇죠. 하인스버드가 차차차를 추는 모습인데요. 조상진 씨가 많이 좀 데뷔가 된 모습이죠. 아, 차차차가 이렇게 멋있는 춤이었군요. 차차차는 정말 저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. 더욱 놀라운 것은 하인스버드가 무려 10상의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2011년 방송된 댄싱 위드 더 스타 12번째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. 네. 대단하죠?